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이동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국산 대형 플래그십이라는 차량 중에서 정말 가성비도 좋고 엄청난 옵션을 가진 정말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는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이죠. 기아사의 K9 GDI 노블레스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앞전에 특별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이렇게 전면부부터 후면부 거기에 휠까지 K9 차량 중에서 최고급 등급인 퀀텀으로 풀 드레스업까지 해주신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국산 대형 플래그십되는 차량답게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차선 이탈 옵션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라운드뷰 시스템, 거기에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실내에는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뒤TV 옵션까지 전차주분께서 사제품으로 적용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모든 걸 갖춘 이 차량,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6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를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K9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GDI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6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 유무는 운전석 뒷문과 트렁크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퀀텀 모델로 풀 드레스업된 차량인 만큼 정말 멋스러움까지 더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환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양 옆으로는 16발의 LED 풀 어댑티브 라이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트레이드마크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 상태도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옆으로는 V8 5.0 엠블럼으로 드레스업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퀀텀 휠로 드레스업된 만큼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멋스러운 19인치 퀀텀 크롬 휠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그리고 이 차량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인 소프트 클로징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운전석 뒷문, 운전석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도 이렇게 드레스업된 차량인 만큼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정말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리어램프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이렇게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그 옆으로는 V8 5.0 엠블럭 드레스업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머스런 듀얼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기아사의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천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가성비와 완벽한 옵션까지 적용된 이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양호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조수석 전동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되고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과 일절 없으며 시주행거리 121,16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차선 이탈 버튼과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온 오프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옆으로는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드 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아날로그 시계와 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어 옵션과 각종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이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바뀐 브레이크 옵션과 각종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오토 홀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동 리어 커튼 버튼, 어란드 뷰 버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로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랑 옵션 좋은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전동 시트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이렇게 뒷좌석 수동 D커튼 옵션과 이 가운데 쪽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 리어 커튼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차주분께서 적용까지 해주신 사제 DTV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4단 송풍구 옵션과 뒷좌석 콘솔 박스에는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와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각종 매뉴얼 버튼과 뒷좌석 컨트롤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스웨이드 천장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변색되거나 뭐 까진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천장 상태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뒷좌석 조명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이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K9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GDI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추초 등록일 2012년 6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뒷문 트렁크 교환은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이 모든 걸 갖추고 정말 차량 관리 잘 된 이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6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입니다. 1,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